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EBS의 펭수가 한창 유행하던 2019년 펭수의 짝퉁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었는데요. 정부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는 펑수라고 하여 화난 듯한 펭수를 만들어 그대로 사용했으며 고양시청은 고양에서 온 퇴물 연습생이라는 컨셉으로 괭수라는 희한한 캐릭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KBS 역시 역사저널 그날에 역수라는 펭귄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중국판 프로듀스 101인 창조영 2021에는 오리지널 펭수를 똑같이 만든 인형이 출연하기도 하는 등 펭수는 정말 많은 짝퉁들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결국 EBS에선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펭수를 따라하는 캐릭터가 박멸되다시피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짝퉁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무무소 무궁생활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된 간판을 가지고 있어 한국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본사가 상하이에 있는 명실상부한 중국 브랜드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브랜드인 것처럼 가게나 브랜드를 내는 경우도 있기에 한글을 사용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만 욕을 하긴 힘들지만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할 때도 대놓고 한국 국기를 걸어놓고 한국에서 수입한 물건은 전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짝퉁은 짝퉁 같다는 느낌이 팍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화장품들은 한국의 브랜드 상품과 매우 유사해 대놓고 베낀 느낌이 나는데 이름부터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떠올리게 하는 데다가 오픈 행사에서는 한복을 입히고 인사도 한국어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점원들에게 무무소가 어느 나라 브랜드냐고 물어보아도 한국 브랜드라고 대답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호주 양젖 바디로션 같이 뭔가 말이 안 되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고 번역기로 돌린 듯한 문구들이 제품 여기저기에 그대로 붙어있는 채 판매되고 있는 데다가 제품 가격도 한국에서 판매하는 정품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제품의 질 역시 한창 떨어져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만 깎아먹고 있다고 하네요. 무무소가 대박을 치자 이를 따라한 미투 브랜드로 무무소에서 로고만 거의 바꾼 요요소도 전 세계에서 장사 중인데 한상 우품은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며 2358 사랑해줘 라는 이상한 이름의 브랜드도 오픈했었는데 무무소 못지않게 대박이 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지점을 오픈했다고 하며 미니굿이라고 하여 뭔가 예전 미니몰과 다이소를 합친 듯한 브랜드도 있고 너 귀엽다며 키오다 라고 읽는 브랜드는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고 한글로는 아케나기 영어로는 아르코바라고 하는 브랜드 역시 아르코바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까지 판매하지만 가짜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한복을 입고 오픈식을 한 일라휘 연해 우품 역시 대박이 나서 멕시코를 비롯해 전 세계에 오픈했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궁서체로 쓰여있는 킹소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모지라는 브랜드는 대놓고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을 마음대로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지 인스타는 무단으로 카카오 프렌즈의 이미지를 그냥 쓴다고 하네요. 우무소를 따라한 키오다를 따라한 듯한 느낌의 히미 성품 역시 오픈식 때 한복을 입은 사람들 뿐 아니라 미키마우스와 푸, 꿀벌까지 동원했다고 하며 그 외에도 명동 우한, 다채롭다 위도샵 등 한국에서 만들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남들 욕할 게 아니기도 한데요. 특히나 신세계가 이것저것 많이 베껴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노네임을 따라한 노브랜드 같은 건 너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외국 브랜드가 아닌 한국의 가게를 따라 만든 브랜드도 있는데요. 바로 노브랜드 피자인데 기존의 노브랜드 색인 노란색을 버리고 주황색으로 간판을 만들었는데 바로 고피자를 따라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고피자 바로 건너편에 노브랜드 피자 1호점을 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우상 연습생입니다. 이는 프로듀스 101을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컨셉을 베꼈다는 느낌이 아니라 프로듀스 101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베꼈는데 심지어 경연곡도 똑같다고 합니다. 멘토 중 4명이 한국의 아이돌인 레이와 잭슨,
성소와 주결경이었는데 푸듀의 멘토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한창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푸듀처럼 9명이 데뷔를 했는데 팀명은 9%라고 합니다. 푸듀 시즌 1을 약 40억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상 연습생은 약 5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이고 짝퉁 푸듀라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결국 엠넷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엠넷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상 연습생 제작 합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엠넷을 겨냥한 IP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예능을 표절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쇼미더머니를 표절한 랩 오브 차이나는 프로듀서들이 구역을 나눠 지원자들을 찾아가 한 명씩 심사하는 방식부터 통과할 시에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힙합 아티스트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팀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하네요. 삼시세끼 역시 표절의 대상이었는데요. 향왕적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골에서 세 명의 주인공이 자급자족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한다는 컨셉의 귀여운 강아지의 등장까지 똑같았으며 특이하게 헨리가 출연했다고도 합니다. 윤식당 역시 따라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중찬팅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베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 아닌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걸로 그냥 윤식당 그대로인 프로그램인데요. 심지어 정유미가 했던 반다나까지 여주인공이 따라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찬팅의 언론 간담회에서 왕티엔 감독은 본인은 윤식당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효리네 민박 역시 중국에서 천혜적 객잔이라는 이름으로 따라했는데 중국 연예인 부부인 류타오와 왕커가 중국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안녕하세요를 똑같이 따라한 4대 명조는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컨셉까지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며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표절한 우적가시나 미운우리 새끼처럼 연예인들의 어머니들을 출연시킨 아가나소자도 거의 똑같으며 너와 나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은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전지적 참견 시점을 따라했는데 심지어 MBC가 중국의 다른 방송국에 판권을 정식으로 판매했음에도 이렇게 다른 방송국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히든싱어 역시 은장적 가수라는 제목으로 따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림자 모양도 거의 똑같은데요. 전지적 참견 시점처럼 중국의 다른 제작사의 판권을 판매했지만 이미 다른 방송국에서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식 역시 짝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우리나라 음식을 따라 만드는 정도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아예 먹지도 못할 음식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진흙을 이용해 가짜 후추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가짜 후추는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이 가짜 후추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게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음식들도 판매했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에다가 파라핀 왁스와 산업용 소금으로 화학 처리를 해 소고기로 속여 팔기도 하고 호두 껍질에다가 시멘트 조각을 넣어 다시 붙여 호두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와인 역시 짝퉁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판매하는 와인의 70%가 가짜일 정도로 가짜가 판을 칠 때가 있었는데 호두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물질과 설탕물을 섞어 만들어내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며 두통, 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양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쥐고기를 얇게 썰어 양고기로 판매한다고도 하며 화학물질과 물, 소금과 MSG를 섞어 가짜 두부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화학물질들은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처럼 중국인들은 오리피를 굳혀 먹는다고 하는데 가짜 오리 선지도 나왔는데요.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어 정말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만두에 골판지를 넣어 만든 건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짜 달걀도 만들어 팔았었는데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지는데요. 해조산 나트륨을 물에 넣고 흰자위를 만들고 흰자위 일부를 레몬색소와 함께 노른자 모양의 용기에 넣어
노른자를 만든 후 흰자 위에 노른자 위를 넣고 탄산 칼슘으로 만든 달걀 껍데기에 넣은 뒤 봉하면 가짜 달걀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삶으면 탱탱볼이 된다고 합니다. 미역 역시 가짜로 만들어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 가짜 미역의 주재료로 비닐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짜 돼지고기 역시 있는데 불을 끄고 보면 이렇게 파란 빛이 난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와 감자를 주재료로 하고 공업용 플라스틱을 합치면 이렇게 가짜 쌀이 완성되는데 이는 물에 가열해도 딱딱하며 합성 수지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출까지 했다고 하네요. 너무 해롭다고 생각했는지 종이로 만든 가짜 쌀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 한들 이렇게 대놓고 너무 베낀다든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작동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